오늘은 신명기 19장 14절 한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한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면 내 소유가 될 기업의 땅을 주신다. 그 땅을 주는데 그 경계를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땅을 주어도 그 땅의 경계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자기 몫의 한계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냥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오늘 아침에 그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같습니다. 자, 시온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아름다운 성이죠. 다른 표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들어갈 능력이나 어떤 진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그걸 정하셨어요. 그 정하셨다는 거, 그 예정하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예정이요. 바로 이 시온성을 하나님이 영광의 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 정하신 뜻이 바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고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드러난 사건은 어둠과 빛이 나누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예정하신 뜻은 그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인데 그 시작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일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 시온성으로 드리기를 정하셨다. 그 시온성에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하신 시온성,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주시려고 하신 그 정하신 뜻은 바로 그 구원은 바꿔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수도 없이 죄를 짓는 나 같은 자,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자, 그게 저였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근데 정말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하나님 나를 어둠 가운데서 딱 들어서 빛 가운데로 옮기시는 여정이더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나를 옮기시는 그 여정이 전 생각하기를 혼돈 속에서 그냥 이렇게 억지로 가는 그러한 삶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택하셔서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신 그 순간에 나는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무조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딱 건져서 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은 어둠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애굽은 세상으로 표현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그 곳을 말해요. 이게 땅이에요. 그 곳, 그 땅, 이것이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지배하는 그
권세 아래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말하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러한 나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굽에서부터 딱 건져내시는데, 그 건져내시는 그 일을 이루신 사건이 열 가지의 재앙의 사건이었어요. 그 열 가지의 재앙의 사건이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사건이에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무엇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이 손에 못이 박히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게 해서 여기에다 바로 아담이라는 이름을 새기신 거예요. 아담의 죄가 이 손바닥에 찔리신 그 못에 의해서 그 피 흘림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잡혀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빛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들어간 그들은 어둠이 절대로 침범해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 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게 빛 가운데 들어간 믿음입니다. 확실하게 시온성 안에 들어간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서 너희가 그 땅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에 경계를 주어서 각 족속마다 땅을 정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 그 기업을 주신다고 한 이 땅이 신약에 가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가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속한 자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 안에서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 할렐루야. 참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너의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서 나타날 왕들이 나고 그 많은 민족들이 나고 그 많은 민족과 그 왕들은 결국은 열방을 말하는 거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 이삭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면 이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할 때 얻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바로 그 기업을 얻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그 나눈 경계를 무엇으로 정하셨느냐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그 경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너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한 그 예수.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만 됐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사업이 없겠죠. 그 피 흘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은 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배불러지셔야 해요. 나 자신을 정말 들여서까지 내 손에 딱 잡은 사람, 그 사랑으로 잡은 사람 절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 기업 속에 들어가서 그 기업 속에서 그의 것이 된 자는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민족 족속들한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경계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경계가 쳐진 속을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끊임없이 우리의 고통 속에 놓여있느냐. 빛 가운데 거해라. 내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라면,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여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빛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거, 빛 가운데 걸어다닐 거라는 거. 자, 이 빛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라는 게 분명히 많은 성경 속에 나옵니다. 끊임없이 빛을 말해요. 너의 발등상에 무엇이 우리 주님께서 승리되어져, 내 걸음에 빛이 되어져. 내가 빛 가운데 어둠에서 나온 자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빛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기업을 준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제 그냥 기업을 얻었다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서 동시에 가는 여정에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부름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지나갈 때 우리는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림을, 물과 피를 흘리신 그것에 내가 연합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광야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십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출애굽을 한 그 순간부터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49일이 지났어요. 일곱 주, 한 주간이 일곱 번이 지나 77이 49일. 그 시내산에 이르는데, 시내산에 이르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그들이 49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지금도 그 일을 하는데, 이삭을 세는 일을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이삭을 세는 일을 하는 이유는 한 오매를 그들이 광야 속에서 매일매일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을 얻는 데까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오매를 세야 되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오매를 세는 날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오매를 세는 날은 매일 나는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사는 자요, 그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마라에 쓴물을 만났을 때 불평불만부터 했어. 열 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라에 쓴물을 봤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때를 썼어요. 우리 심령 속에서 여러분 심령이 공고해요. 힘들어요. 메말라 있어요. 아주 정말 어디 가서 말씀을 먹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목사의 입을 쳐다봐야지만 말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저한테 주셔서 꼭 들어야만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통로로 사용되어지도록 세운 주의 종, 우리가 말하는 목사, 이와 같은 일을 모든 목사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직접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그냥 성령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정말 오늘 성령을 받았냐, 방언을 하느냐 아니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그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도록 하여 주시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매일같이 나가서 한 오매를 취하라 했을 때 그들이 매일 가서 나가서 그 취해서 욕심을 내어도 한 오멜이요, 조금 적게 거둔 것도 한 오멜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걷어보시면 많이 거둔 자는 많아지고 적게 거둔 자는 적지, 어떻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이 쫙하게 만족하다.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각각 만나면 누구는 부러워할 만큼 충만한 것 같고 누구는 조금 부족해서 조금 메마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풍요로운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그 떡을 나눠줄 때 배부를 만큼 먹고도 광주리를 걷어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나를 딱 옮기신 그 순간부터 어떠한 삶 속에 있어도, 어떠한 고통 속에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나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건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느냐, 사단의 영이 아직도 나를 역사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후에 시험을 받는 그 일을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믿고 주님과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광야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쓴물을 만난 것도 시험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불명하다가 무리바에서 모세가 분을 낸 것도 바로 광야예요. 또 양식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은 것도 광야예요. 이 49일 동안에 그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49일 동안에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그 순간까지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시험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 시험을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적에 그거 역시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본보기로 보여준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걸 말하는데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 세 가지 얘기가 이미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여호와의 말씀을 먹는 건 매일 오멜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었던 자들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주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 주지 않나 찾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먹든 그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배불러 주셔야 돼요. 왜 배불러 주지 않느냐? 바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한 자에게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과 물을 나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요. 윗물은 하나님의 생수를 말하고 아랫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이론,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말씀이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들.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나누셔요. 주님 안에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동안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받아먹은 세상 것들 이게 꽉 차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걸 듣다가 보니 잘못된 복음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쉬워요. 물과 물을 나누신 것이 바로 나라의 쓴물이에요. 바로 쓴물이 있음을 발견해야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마실 수 없는 물이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지정하신 나무 하나를 던지라고 말해요. 지정하신 한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생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수의 말씀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르는 그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그 길 가운데는 우리 바로 심령이 되어져야 하고 그 길 가운데는 바로 시온성입니다. 그 시온성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온성에서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예루살렘 가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옆으로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서부터 이 물이 흐르게끔 되어져 있고 또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마치 십자가가 물이 이렇게 굽어져서 이렇게 흐르지만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약간 비뚤어진 상태 이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크게 말하면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가운데로 십자가 같이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강이 바로 우리 심령 속에 흐른 것이 빛과 어둠이 나눠진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나눈 사람.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얻어진 것과 하나님은 것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내 안에서 드러내셔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이제 우리에게는 윗물을 마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하는 말씀이 너는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것을 구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니 로마서 8장으로 가니 아 땅의 것은 육신의 생각이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이르는 거야. 바로 이 땅의 것은 바로 어둠이요. 위의 것은 빛이요. 위의 것은 생명이요. 땅의 것은 쓴물이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도 삶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그 삶의 어려움의 경험 속에서는 무엇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아말렉 족속이 나와서 전쟁을 하자고 덤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도 목사들을 만나면서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주냐면 분별력을 주시기 위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분별력.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 하늘의 사람과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는 분별력.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살면서 넘어지고 속고 도대체 왜 나는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은요 이전보다 더 분별하기 어려워요. 너무나 그럴싸하기 때문에 너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영분별이 오는 이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인 줄 착각하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많은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넘어진다 그랬어요. 주님이 요동하지 말라.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자라면 요동하지 말아야 하고 빛 가운데 거해서 무엇을 향해서 약속한 기업을 향해서 나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신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으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제가 했는데 성막에 들어갈 때 보면 번제단에서 다 죽어야 돼요. 어저께 우리 번제했죠. 태워져야 돼요. 태워져야 그 다음 단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태워지고 죽어지고 그 다음에 오직 피만 가지고 가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광야의 모든 길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의 모든 길은 바로 기업을 얻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과정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양식이 없을 때 아니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식탁을 내랴 이게 내가 정말 그 앞에서 당장 금방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어떡하지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먹이시지 못할까봐 정말 경계를 정하신 이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그 경계를 옮기지 말라 그래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얘기는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자, 흙과 백을 가리셨어요. 사단에게 이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면서 내 건 손대지 마 갈라셨어요. 그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움직이지 못한 건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선을 나누셨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에 하시죠.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라.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어떤 막연함이 아니라 확실한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자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길을 가르쳐 돌릴 때에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다음에 물 가운데로 홍해를 지났어요. 근데 물이 침범치 못하도록 물벽이 생겼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어요. 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바다가 앞에 놓여 있어도 주님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냥 내 생각을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포기한 길. 그래서 내 의를 포기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만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포기할 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여시면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 바늘구멍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것을 보면서 무조건 순종하면서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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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죽을 것 같은 암담한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구나.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이미 주님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뭐라 그랬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떤 속에 있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내가 가는 길에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계를 정하신 뜻의 시작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계를 주고 이거 네 땅이야 라고 한 의미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경계를 다 정하시는 이 말씀이 시편 말씀에도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74편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땅의 경계만 정한 게 아니라 여름과 가을도 만드셨대요. 이 계절을 만드신 의미는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아,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빛 가운데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히 시작은 약속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빛으로 인도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그 기업을 얻은 자인 거예요. 아직은 얻었지 않았지만, 아직은 내 것이 되지 않았지만 얻은 자예요. 아직은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주님이 신약에 와서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죠. 하늘에 있는 권세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내 영혼이 하늘에 앉혔다는 게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들어간 자는 그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육체의 정말 제한과 부족함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바로 산자의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산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두가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어진 약속을 가진 자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분의 때에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셨으면, 분명히 시작을 하셨으면 그것이 잘 자라게 물 주시고 빛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결실을 맺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둘 수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연상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열매가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농부가 나무를 관리하는 거로 요한복음 15장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장에는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인도하시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원의 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해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끌어갈 수 없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한 이 말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셔서 절대로 누구도 만질 수 없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건 반드시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정한 그 경계, 왜 지파마다 그 경계를 다
정해서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보면 우리 몸에 눈 너는 여기 붙어 있어라, 코 너는 여기 붙어 있어라, 입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입은 요거를 해라, 눈은 이거를 해라, 눈은 봐라, 코는 숨 쉬어라, 입은 먹어라, 씹어라,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땅의 기업을 주시니 이거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한 몸인 성전 안에 기능이 다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단 하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인 걸 기억하세요. 아멘. 어디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허물을 무조건 감싸야 돼. 그러니 형제의 허물이 보이지 않으려면 내가 죽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사단이 침범할 수 없게 경계를 정하신 거. 신명기에서는 가나안의 땅을 말하지만 또 출애굽을 보니 시편에 말한 것처럼 아, 이 길을 정하셔서 물이 범람을 해도 절대로 이 땅으로는 넘칠 수가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해가 뜨면 밤은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의 태양이 떠오르고 의의 태양이, 은혜의 태양이 떠올랐으면 절대로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꾸정물이 있었던 이게 생명수의 말씀을 못 받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도 나누어 주셔야 해요. 끊임없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혼탁하게 만들어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흑암이 기쁨이 있고 혼돈하며 공허하며 우리 심령이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그렇게 도로가 가는 건 심각한 일입니다. 혼돈이 없어야 돼요.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기업이 되어진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경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몸으로도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 몸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항상 이 모든 일에 한계를 정하신 그 이유는 누가 주장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할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내 분수를 알아라. 그죠? 네 분수를 알아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가 분수 이상에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것대로 모든 일을 해라. 근데 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이 물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게 너희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경계가 정해져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아 땅의 경계가 있고 바다의 경계가 있고 해가 뜨고 지고 모든 것이 경계가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내가 나갈 길이 있고 나가지 못할 길이 있고 모든 경계를 정하신 이 모든 것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게 할 거잖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빛 가운데 딱 옮겨진 것도 주권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 때를 정하셔서 마지막 때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그 모든 일을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조급하고 빨리 일어나기를 원한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75세에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아마 그 다음 해에 낳겠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정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왜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자기의 힘과 노력이나 육체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아멘.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거나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거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냐, 그 일을 언제 이룰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실 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요. 기다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번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40년 내내 돌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뺑뺑이를 돕니다. 뭐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면 빨리 가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복되어져.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고자 어떤 사건을 줬을 때 그걸 승리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되어져요. 모든 순간에 오늘 이 아침에 이 경계를 정하고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경계표입니다. 그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들락날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요한복음 10장 9절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나오며 골을 얻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을 때 그들이 전쟁을 이겼고, 그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아말렉도 물리쳤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 천국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업을 주시는 기업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걸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심령 천국이에요. 정말 약속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흑암에서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고, 나로 자녀를 삼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 손에 붙잡으셨구나. 그렇다면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그 경계를 정하셔서 내게 그 기업을 딱 주신다 이 말이죠. 그 기업을 줄 때 그 누구도 내게 준 기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야. 누구도 내게 준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확신의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신 그 경계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기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그 시온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얼굴을 뵈었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뭐가 되죠? 성전이 되어져요. 성전 기둥이 되어질 수도 있고, 성전의 벽돌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성전의 각 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성전이 되어지니 그 안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없더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얻는다. 할렐루야. 신나죠? 얼마나 신납니까? 이걸 알고서도 무너지면 다시 회개케 할 어떤 회개가 없어요. 어떤 다른 죽음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단 한 번의 죽음이 단 한 번의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을 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거기서 나와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빛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49일 동안은 계속 범죄해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그 오매를 세는 날에 울면서 오매를 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범죄했으니까. 49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불평불만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 오매를 세는 날에 울어요.
이 절기 중에 재밌는 게요. 유월절 절기 이후에 초실절이 있잖아요. 초실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절이 갈 때까지 울어요. 왜 울까? 그게 다 믿음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까지 잘못했기 때문에 49일을 오매를 세면서 울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 먹으니 또 울어야 돼. 더 버려야 돼. 또 깨달아서.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딱 받고 나서 신났다 잔치해요. 왜냐면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으로 인쳐진 날이니까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 잔치를 해서 그들이 그날을 결혼하는 날이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울어요. 근데 왜 우느냐. 그리고 40일 운 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세 번을 올라가요. 30일, 40일, 40일. 첫 번째 돌판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두 번째 올라가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이 백성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저 백성들을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0일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그 40일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우는 거예요. 속죄일이 있기 전날 7월 10일,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이 초막절이에요. 속죄일은 10일 동안에 완전히 정점이에요. 회개의 정점. 완전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일을 가질 때까지 청결함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앞에 30일을 똑같이 회개하는 애통의 시간을 해서 40일을 울어요. 이 땅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장막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완전한 속죄일의 경험을 할 일이 일어나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았는데 무슨 속죄일이 또 있어? 이 세상의 교회 시대가 이제 종을 칠 때 반드시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애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야. 그 애통은 어디에서 애통이냐? 계시록을 보면 이날 때 때마다 뭔 일이 일어나.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통곡하는 거야. 애통하는 거야. 시편 109편 19절의 말씀. 그들이 흑암 가운데서 부르짖고 애통할 때,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셔서 저들을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이 이제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이 흑암을 자꾸 드러내고 애통하게 하고 또 흑암을 보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애통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회개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신부가 되게 한다고 신부 수업한다고 애통하는 회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으쌰으쌰 모여서 어느 교회에서 와, 내 말 따르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면 신부가 된다라고 우리는 하나다 그러고 똑같이 옷만 들어있고 그런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가서 단 하나 준 경계표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만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